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트 채널 택티컬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이프라던가 뭐 멀티툴 기어 류들이 아니라 오늘은 좀 관리용품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은 저희가 뭐 일상에서 각종 공구라던가 뭐 전동공구 아니면 뭐 자전거 뭐 이런 것들에 습기를 먹어서 부식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또 나이프 같은 경우도 아무리 뭐 습기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한다 그래도 장마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깨끗이 습기를 제거하지 못하고 나이프를 칼집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관리를 잘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녹에 강한 무슨 420이라던가 뭐 티타늄이라던가 H1 스틸 같은 걸 쓰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또 사람이 쓰다 보면은 이게 또 깜빡하거나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뭐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가끔가다 이제 좀 이제 사용하다가 뭐 칼을 깨끗하게 닦지 못하고 폴더 나이프 그냥 접는다던가 아니면 픽스 나이프 같은 거 그냥 칼집에 넣어버리면은 이제 녹이 스는 상태가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프 같은 경우가 녹이 슬면은 표면에만 살짝에 이렇게 녹이 슬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광택제라던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라놀 같은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녹난 거를 이제 벗겨내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안경수건 같은 걸로 닦아서 이제 녹을 닦아내면 되는데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탄소광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녹에 좀 취약한 그런 나이프들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깨끗이 닦지 않고 이게 표면에 있는 이물질이라던가 습기를 빨리 제거하지 않고 잘못해가지고 바로 그냥 칼집에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부식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제 표면에서 이제 약간 녹이 스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좀 집에서 이렇게 쓰던 나이프들이 조금 이제 부식이 좀 생겨서 겸사겸사 이게 좀 솔루션을 찾다가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게 녹 제거제인데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오늘 구매를 하고 이제 리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일을 썼냐면은 최근에 제가 그 사용하는 식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저희 집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게 사용을 하시다가 표면을 깨끗하게 닦지 않으시고 그냥 칼집에 넣어버리신 거예요. 칼집에 넣어버리셔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전통 일본 전통 식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표면에 일부러 이렇게 단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데 물기라던가 습기를 깨끗이 닦지 않고 그냥 칼집에 넣어버리거나 그러면은 이런 거 바로 그냥 습기가 증발이 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표면이 깨끗한 그런 식도보다는 나무 칼집에다가 넣어 놓으셨는데 이게 또 요런 게 사태가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이 러스티노라는 제품의 좀 이제 솔루션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가끔가다 나이프 같은 경우도 이거는 거버막 마크2의 약간 좀 이제 오리지널 올드 버전인데 좀 연식이 오래된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입수할 당시에도 조금 이제 표면에 이렇게 녹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아무리 닦아내고 그래도 이게 좀 없애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주 표면 같은 경우는 이제 광택제로 닦아내거나 했었었는데 이렇게 로고 같은데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녹이 생겨버리면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아무리 닦아내도 이 음각으로 들어간 부분은 좀 시간이 흐르면 맨날 닦아줘요. 닦아줘도 계속 이게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벌써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부식이 좀 시작돼서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이런 틈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녹이 좀 보이실 텐데 이런 같은 경우도 아무리 무슨 뭐 여러 가지 면봉이나 이제 브러쉬라던가 이런 걸로 딱 닦아내고 해도 이런 데는 닦아내기가 힘들어서 하여튼 최근에 이제 또 무슨 뭐 WD-40이라던가 각종 녹제거제, 방청제 같은 걸 써봐도 최근에 이래도 조금 좀 제대로 된 제품을 한번 찾아보다 봐서 하여튼 이거가 국산이라는데 뭐 안전한 녹제거제라고 써있고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뭐 자전거라던가 무슨 뭐 주방용품이라던가 그런 쪽에를 이제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방법을 좀 숙지한 다음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뭐 주의사항도 써있고 뭐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무슨 뭐 혼용해서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제품은 이제 국산인 것 같고 근데 뭐가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무슨 뭐 지금 들어가는 화학 성분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안 써 있어요. 보시면 자기네들의 그런 비밀인지 아니면은 뭐 이거 그 기업상의 약간 좀 연구 자료인지 그런 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거를 녹 제거를 할 때 인터넷 자료를 봐도 이제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한번 밖에서 아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살 때 구입한 이런
이제 브러쉬 같은 것도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뭐 나일론 브러쉬, 황동 브러쉬, 뭐 스테인리스 브러쉬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도포한 다음에 이제 상태를 한번 보고 전후 사진을 한번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금부터 테스트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러스티노 제품이고 먼저 이제 식도 먼저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 볼게요. 자, 도포를 시작해 볼게요. 바로 뭔가 보라색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보랏빛으로 순식간에 확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냄새에도 조금 좀 약간 좀 네, 전체적으로 일단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순식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시작 변하네요. 물도 흘러내리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커버 요쪽 이제 틈대도 한번 제가 뿌려보도록 할게요. 네. 녹이 막,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싹 뿌리자마자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틈에도 또 최대한 그러니까 뭔가 반응이 지금 확실히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기다려봐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쪽에도 녹물이 이게 보라색 물이 확 떨어졌고 계속 뭔가 이제 우러러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좀 티슈로 좀 닦아내고 한눈에 봐도 조금 좀 확실히 좀 독같은 게 없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티슈에 이렇게 좀 녹이 우러난 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첫눈에 봐도 확실히 아까 있었던 게 뭐 추가적으로 닦아내거나 하지 않았는데 아까 있었던 녹이 싹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효과 있네요. 그 다음에 또 굳이 뭐 요거는 브러쉬로 닦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반대편? 예, 반대편에도 아까 좀 녹이 있었는데 이제 요걸 한 번 더 뿌려볼게요. 자, 한 번 더 뿌려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효과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 그냥 닦아볼게요. 조금 이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싹 닦아내면은 네. 너무 빨딱한 조금 아직은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뿌려서 한번 닦아볼게요. 조금 더 뿌려서 상황을 좀 보고. 커버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이제 빠졌나? 예, 여기는 아무래도 좀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도포를 한 다음에 이제 브러쉬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동봉돼 있던 이제 또 나일론 브러쉬로. 쇠브러쉬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나일론 브러쉬로 계속 좀 비벼서 안에 있는 녹을 좀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좀 찌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뿌려서 조금 더 안에 있는 것들이 좀 파고져 나온 것 같아요. 반대쪽도 한번 효과 있네. 없었다. 요런 데 안에 있었던 그 약간 좀 아까 요 탱 밑에 있었는데 지금 속 시원하게 없어진 것 같네요. 측면에도 있었는데 닦아내고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독보를 하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요 네, 아까 있었던 이게 녹자국 있었던 데가 이제 확실히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와, 이거 좋네. 반대쪽도 아까 요 이제 각인 음각 각인된 데도 혹시 모르니까 스프레이를 한번 딱 뿌려서 여기서 나오네.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우, 대단한데요? 뭐가? 확실히 그냥 있었던 표면 같은데도 약간 좀 똑같은 게 좀 이 회색 유린대가 때가 좀 있었었는데, 정말 싹 닦이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촬영을 이제 요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편집이라던가 이제 지금 사진으로 선명하게 찍어서 이제 한번 전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